별로 한게 없기 때문에 무능한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좀 무능해 보이지 않게 연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. 근데 역시나 무능해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대통령 역을 맡으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전 끝까지 못 봤거든요. 보다가 나왔는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대사가 죄송합니다라는 이 다섯 글자였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너무나도 럭셔리하게 촬영을 했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저는 재난 현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 분들을 뵈면서도 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송구스럽고 저는 영화 이후로 처음 뵙는 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처음 봤는데 이렇게 처음 보게 돼서 여러 스태프들 배우분들 같이 고생한 생각들이 나서 항상 감사한 스태프들이랑 같이 힘든 촬영장에서 뭐 어떤 촬영이든 안 힘든 촬영장은 없지만 그 현장에서 같이 함께 버팀목이 되셨던 선후배 동료 배우분들도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저는 사실 지금 오늘 처음 봐서 그런지 좀 먹먹하다 그럴까요? 제가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또 너무 오래 찍은 지 오래돼서 이후에 봐서 그런지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개인적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이렇게 긴 호흡으로 연기를 하는 게 처음이었어서 처음에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또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지금 살고 있는 현실하고 너무 많이 닮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과장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게 연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커서 부담감이 있었는데요. 감독님께서 직접 시나리오를 작업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. 아쉬운 건 없었고요. 대신 제가 연기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촬영이 끝날 때마다 연기적인 아쉬움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.